안녕, 그러나. 안녕. 잘 지냈어? 잘 지냈어. 어떻게 지내고 있어? 지금은 코모컵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치고 있고, 열심히 운동하면서 준비하고 요즘도 배그 자주 해? 여기 생각보다 배그한 사람이 조금 몇명 있어가지고, 가끔씩 해. 예전보다는 안 해. 옷 입고 이런 코디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많나 봐. 처음에 관심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었는데, 동생이 옷을 좋아해가 블로그 마켓을 시작을 하게 돼서 같이 있다 보니까 옷 관심이 나중에 은퇴하고 이런 의류 관련된 쇼핑몰 이런 동생이 잘 되면 내가 껴달라고 했어. 그 얘기. 밑에서 일하겠다고. 예쁜 선수가 누가 있냐고 물어봤는데, 현대건설에서 연견이가 뽑혔거든. 내가 왜? 스스로 조금 인정해? 하게 생겼다고 생각해.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야? 눈이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. 눈한 번만 클로즈업 해줘. 눈 보여줘. 뭐야, 뭐 이거지? 매지가리 같았어. 혜미가 이제 또 다른 팀으로 갔잖아. 좀 아쉽지 않아? 아무래도 좀 아쉽긴 하시오. 왜냐면 친하기도 친했고 또 같은 리베로라서 좀 뭔가 공감대도 있고 그랬었는데, 근데 어쨌든 돌공사 가서부터 잘된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. 연경이 경기 전이나 아니면 루틴 같은 거 있어? 루틴? 꼭 하는 거뭐 이런 거? 유니폼도 홈 유니폼 하나랑 어웨이 유니폼 하나랑 하나하나씩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여유분을 한 두세 개씩 더 봤는데, 그거는 무조건 안 입고 입은 것만 딱 입어. 와, 1년 내내 그거 입는 거네? 하나 가지고 계속 입으려고. 현대건설에 약간 버팀목이라는 수식어가 많았어. 들을 때 기분이 어때? 많이 좋지. 내 할몫을 한것 같아서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. 그럼 최애하는 아이템 하나만 이렇게 보여주고. 오. 펜이 그려졌어. 그거 이뻐요, 되게. 와. 연경이가 활약한 경기의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어? 항상 뭔가 잘안 풀릴 때 내가 디그 하나로 해서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뭐 역전승을 한다거나 그냥 이기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. 현대건설에 쏘신 뭐 김연경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팬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할게. 생각이었어요. 안녕. 이제 코모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직관으로 찾아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. 코모코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. 고마워.